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이 너무 더워졌죠? 옷이 얇아지는데 숨겨놓은 살이 고민이에요. 오늘은 맛과 영양, 다이어트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다이어트 김밥을 만들어 볼게요. 식감을 위해서 오이는 살짝 두툼하게 썰어줬고요. 소금에 30분만 절여주세요. 당근은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채칼이 있으시면 채칼을 사용하시면 편하세요. 전체적인 맛을 잡아주는 김치도 넣어줄 건데요. 쫑쫑 썰어주시고요. 물기를 아주 꽉 짜주세요. 오늘의 핵심 재료인 두부예요. 오늘은 밥이 안 들어가고 야채가 듬뿍, 햄 대신 두부를 넣는 게 포인트예요. 계란 지단을 만들 거예요. 소금을 넣고 잘 풀어주세요. 불을 달군 후 당근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센 불에 아주 빠르게 볶아주세요. 오래 볶으시면 식감이 좋지 않아요. 이제 썰어놓은 두부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구워줄 건데요. 타지 않게 중불로 구워주세요. 중간중간 뒤집어주시고요. 두부는 부침용 단단한 두부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이어트 김밥이니까 소스는 따로 뿌리지 않을게요. 다 절여진 오이는 센 불에 30초만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만 볶아주세요. 김치도 볶아줄 건데요. 기름 아주 살짝만 두르고 볶아주세요. 설탕은 뿌리지 않을게요. 계란도 중불에 타지 않게 부쳐주세요. 계란 지단은 반을 잘라서 얇게 썰어주세요. 치즈도 넣을 건데요. 치즈는 미리 꺼내두셔야 되세요. 냉장고에 있는 치즈를 꺼내서 바로 쓰시면 말았을 때 치즈가 끊어지더라고요. 김 위에 치즈 깔고 상추 듬뿍 깔고 손질해둔 재료를 올려주세요. 자, 이제 터지지 않게 촘촘하게 잘 말아주세요. 김 끝에는 물을 묻혀주시면 잘 붙어요. 두부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칼슘이 풍부하고요. 기초 대사량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밭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포만감이 있어서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변비를 개선해줘요.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치매도 예방해준대요. 보통 사먹는 김밥은 밥이 많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정말 높은데요.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듬뿍 넣을 수 있다는 거. 담백하고 영양 좋고 아삭한 식감의 두부김밥 만들어 보세요.